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님만을 지도하지 여호와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는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죽고 난 후에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리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야 40년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 40년 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약 1500년 전에 이 사건을 가리켜 모세는 어디에서 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광야 길을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40일 만난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기록된 이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약 1500년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 모습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남매지간입니다. 마리아는 막내입니다.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역사적인 지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기가 거리를 이렇게 걔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3km 지점에 있었다, 6km 지점에 있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로가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터아니아, 이러한 헬라를 원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터아니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뇌하는 자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터아니아라는 이 베다니, 이곳은 그 당시 역사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곳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상당하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한 구절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에는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격리가 되는데 일반인들과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왜 마리아가 그곳에 있을까요? 오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고뇌하는 자의 집입니다. 이곳은 당시에 범법자들이 도망을 가면 그곳으로 숨어들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빈민촌과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남매 외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았어요. 역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모님은 일찍 사고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세상을 먼저 떠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남매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그들은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장녀였다면 왜 장녀였을까요? 오라버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생계대책이 막연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그들은 빈민촌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 이 마리아는 막내 여동생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는지 모릅니다. 오라버니의 병원 아니면 약값을 이 마리아가 책임을 졌는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투병 생활에서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시면 나사로 집을 베다니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지막 들어가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장사판이 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장사는 모든 장사판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이 집이 누구인가요?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집입니까? 주님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이 길에 예수님께서는 장사판이 되어버린 이 성전 안에 주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상을 둘러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후리에 치셨습니다. 너희들은 간부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오시다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입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가 하룻밤 성전 안에서 머물고자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장사판이 된 이 성전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나사로 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대화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요한복음 11장 사건 속에 나사로의 사건 속에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났을 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나사로 사건 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따라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노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빛이 나를 비출 때 겉모습은 비출 수 있지만 내 속은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 10절은 나사로 사건에서 하신 말씀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9절 말씀에 낮이 12시간 아니냐? 낮이 12시간 언제입니까?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정오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사람이 세상 빛을 봄으로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으므로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눈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 속에 왜 예수님이 빛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조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그 사람이 실족지 아니하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이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 빛으로 왔나니 사람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런데 나사로를 가르쳐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사로가 죽고 나설 때 바로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내 큰 모습은 교회 나와 앉아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세상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내 마음 안 계세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은 나사로와 만나셨습니다. 마주보고 만나셨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인가요? 환경이 찌들리도록 찌들려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심한 압박 속에서 몸은 아파서 계속되는 투병 생활에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동생 마리아가 창녀 일을 했다면 이 오빠들은 나사로는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 동생이 창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나에게 약값을 갖다 대고 내 병 수발 드느라고 그 눈을 사용하고 있다면 나사로는 죽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는 심한 우울증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심한 자괴감에 빠져버렸습니다. 파멸과 자신을 죽이는, 스스로 죽이는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 여동생은 몸을 팔아서 내게 약값을 갖다 댄다면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오랜 이 찌들려버린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되는 이 고난 앞에 이 사람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이 나사로 눈에 보이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는 몰랐습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했다는 나사로 죽음 사건에서 말씀한 이 내용은 이 사람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분이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주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단히 친한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환경이 찌들려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어둡다 보니 내 마음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을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굳게 닫혀버린 환경에 짓눌려버린 찌들어져버린 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는 내 속에는 고통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내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말고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시간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밖에서 두들기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먹고 마시리라. 내가 문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둠이 왜 가득합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도다. 흑암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망에 거느린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말씀합니다.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올 빛이 들어온 순간 내 마음의 어둠은 어디로 갔는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어둠인가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내 어둠은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1년 기도했습니다. 2년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매달리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빛이시라.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반대로 어둠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기도하는데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엎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응답자가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거운 세상 짐은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독백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헛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하나님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는 도저히 환경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환경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려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엎드린 순간에 우리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기도하야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통해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지금 절박한 환경에서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 내 힘에서 나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은 아픈 것은 내 몸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자녀가 내가 기대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남편의 마음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구하세요. 그 긍정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염려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도저히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이 문제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도저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내 손에서 떠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인 그런 문제들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해라.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도대체 꿈 같은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습니다. 출렁출렁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나가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는 이 기도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안해하며 기도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응답,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빛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세요.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져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본성을 사람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사람이 있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최고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전설 같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사역이 바빠서 자신의 앞치마 둘렀던 이것을 벗어놓았습니다. 손수건도 벗어놓았더니 손수건을 두었던 자리에 이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떤 사람에게 갖다 얹었습니다. 앞치마를 갖다 얹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었더니 귀신이 쫓겨나버리고 병이 치료됩니다.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천조각 손수건에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웠고 성령 충만했던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 본인이 바로 이 주범자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에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버리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현장이 다미색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던 이 사울에게, 본래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에게 성전 강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원래 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 둘렀습니다. 빛을 만났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꼬꾸라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꼬꾸라집니까? 누가 엎어집니까? 오늘 이 사울은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꼬꾸라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교회 생활에 엎어집니다. 교회 생활에 엎드립니다. 교회 생활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엎드렸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땅에서 오는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두르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뻣뻣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6일째 날 지으셨습니다.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섯 가지 이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씩 들어있어요. 생육의 복,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을 우리가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최초의 사람에게 주셨던 한마디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오늘 이 복이란 말이 무릎 꿇다입니다. 히브리어 원에는 무릎 꿇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엎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엎드렸더니 말씀의 귀가 들려와요. 어떤 사람에게 영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가 엎드린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지시하세요. 내 인생 가는 길을 지시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오늘 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오질 않아요. 허감에 앉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밝게 하세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힘든 환경 바라보면서도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눈,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입으로 말하세요. 그럼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시니 오늘 말씀을 제가 주여 손에 잡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전에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어둠이었습니다.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윗이 환난 만나서 쫓겨 다닐 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낱낱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때문에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런 가정은 미갈이라는 여자 때문에 가정은 깨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자식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하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는 이 상처 때문에 그의 마음은 찢어졌고 상처 투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를 속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수없이 상처를 내어도 내가 바라보는 그분은 누구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었어요.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가셔서 안수하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돌 굴려내라, 무덤 문을 굴려내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산송장처럼 되어버린 내 마음속에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마음에 무덤 문을 여세요. 사망의 문을 여세요. 오늘 열었더니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이 부딪힙니다.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에 이 생명의 빛 대신은 이 말씀이 시체가 되어서 썩어버린, 부패진 오늘 우리 마음에 내가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골마 터졌습니다, 이 민족이 골맞어요, 상처 때문에 골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오늘 생명의 빛 대신은 말씀이 부딪힐 때에 썩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우리 민족이 골마 터져버린 이 상처 뿌린 이 민족이 오늘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을 바랍니까? 생명의 빛 대신은 예수도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 위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다시 말씀드려서 빛 대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어느 곳이 가든지 덥든지 아니 덥든지 예수 전하세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어둠의 자식밖에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영생의 축복이 이 민족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할 것은 제가 묻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손 들고 아멘. 성령의 사람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을 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 소리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거침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저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교회 모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저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구나.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희망이 되십시오. 여러분한테 하나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점점 예수 믿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시는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를 전하시는 예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